노아영. 니 뭐하냐? 안개비가 하얗게 형님 밥 많죠? 한 숟갈 뺄까? 안개비가 하얗게 내리던 날 그대 떠난 사람으로 나는 육개장 이건 뭐야? 밥이야? 응, 내 거 밥. 안개비가 하얗게 먹봤어 울랄라 베이비 설날이니까 복 받았어. 울랄라 베이비. 많이 처먹고 많이 복 받았어. 육개장. 맛있네. 중국집 육개장 안 먹지. 여기는 갈비탕하고 육개장하고 두 가지만 하는 전문점. 여기 이거 맛있는데 딴 메뉴는 별로야. 저 새끼들 조르디도 모른다. 프랑스 인마 아기 가수 조르디 모르나? 빡빡써 새끼 모르나? 빡빡써 랄랄라 베이베 빡빡써 아 간지러 원래는 이렇지 니껌씨 니껌싸 니껌싸 뭐 이렇게 하는데 담비싸 담비싸 담비담비싸
이거 줄까? 집에 가서 물 담그면 되겠네. 나 원래 집에 갈 때 안 씻고 간다. 응. 이제 알았나? 안방에도 욕조 있었나? 없다. 나는 원래 뭐 명절이고 뭐고 한 번씩 집에 가면 안 씻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씻고. 원래 그래. 보이는데 먹으면 뭐라 하셔? 살찐다고. 야 시댁 가면 밥 얼만큼 주는 줄 아나? 이 밥그릇 절반밖에 안 줘. 밥도 안 줘. 그러니까 내가 몰래 먹지. 어? 어. 절반밖에 안 드셔 그 시어머니가. 그래갖고 우리도 그렇게 먹는 줄 알아. 부인 언니 시댁은 원래는 부산인데 김해 장류로 이사했어. 근데 형님 명절에 많이 도와준다. 내가 뭐 도와주노? 나 손도 갖다가 안 한다. 막 상이랑 피드마. 응. 상만 피기. 아니 전도 했잖아. 전 방송 했잖아. 고준이 왔어? 여보세요? 너거는? 너가 요즘, 너가 명절에 어떻게 보내노? 아이구야, 차례 산소에 아이구야 음식은 제사상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음식하고 아이구야 이건 뭐 명절이 아니고 막 제사네. 욕 봐라. 우리 뭐 일본에 온천 여행 갔다 옵기다. 그래 욕 봐라.
아니야. 뭐? 연기 아니야. 연기야. 야! 튀김 할 거? 야, 튀김 할 거를 벌써 어제부터 사놓으면 어떡해. 내일가 사람들이야. 응? 이 사람아. 아무 데도 안 간다고? 어, 왜? 원래 아무 데도 안 가는 게 제일 좋아. 우리도 가지 말까? 형이 돈 너무 많이 깨지는데. 그럼 돈만 들고 가지 말까? 왜고? 내일 미어 터져도, 응? 차례 음식인데, 그날 하는 게 낫지. 붕대는 약국에서 팔지, 병원에서 안 팔지. 아. 내 언니 왜 안 가요? 기독교예요? 맛있다. 출장? 무슨 명절에 출장이야? 해외 가셨나보다. 명절에 출장 보내는 회사는, 와, 진짜 너무하네. 썰다가 와! 아! 아. 해외 가셨나? 아우, 더워. 아. 큰일 났다, 이거. 와. 이거 가면 못 먹잖아. 뭐? 이거 못 먹게 하잖아. 아, 뭐? 너 이거. 시어머니. 응. 먹으면 난리나.
시댁 가면은 음료수 없어. 딱 보리차만 있어. 난리나. 근데 커피는 한 잔씩 주잖아. 커피도 막상 우리가 사갔잖아 밑에 가서. 아니다, 집에 가면 일회용 커피 많이 있다. 아 그건 드셔? 응, 일회용 커피밖에 안 먹지. 우리 시험에 일회용 커피 먹는다. 다른 거 안 먹는다. 얼음은 있어? 응. 얼음도 얼린 지 오래되셨겠다. 시댁 입고 갈 옷도 마땅치 않죠. 없지 이 씨알려나. 어? 옷이 어딨어요? 이게 알고 슥 돌려가네. 이제 일하러 가는데 무슨 옷을 입어. 누나 언니 은근히 돌려가. 저 시부라 수색 한번 해볼까? 응 수색해봐. 요나 수색. 조용해 이 새끼야. 나는 딱 보면 척이라고. 저 물타기 하는 새끼 저거 모나미. 물타기 하는 새끼 저 모나미 저것도 같이 수색. 아 저거는 수색할 필요도 없지. 금방 나부랭이 새끼니까. 요나. 오! 아니네. 요나야, 미안해. 돌려가는 거 아니구나. 그래. 아이고, 우리 요나, 착한 요나. 아, 그래. 우리 요나가 하는 말은, 그, 명절인데, 꼭 가려고 하면은, 마땅하게 입고 갈 옷이 없다. 뭐, 이 말이지. 그래. 요나 말이 맞아. 이상하게 명절 때 집에 가려고 하면은, 뭐, 마땅하게 입고 갈 옷이 없더라고. 요나야, 그래. 유나 언니 잔소리 많이 듣겠네. 처녀야 처녀. 처녀야? 어. 아이고야 결혼 가라고 야 난리겠다. 아유 우리 요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. 우리 요나도 요번 설에 무사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래. 연희. 연희는 아줌마야? 어, 제 아줌마. 애기 어린이집 가서 혼자 밥 먹었는데. 언니 그거 보면서. 그래. 연희야. 그래. 복부인이랑 같이 밥 먹으면 안 외롭지. 일단 와꾸가 되잖아. 야, 요나 나갔나? 아, 요나 데리고가 없노? 요나는 있어 맨날. 요나야 어디 갔노? 아 있네. 기분이 안 풀렸나? 서초동 요나. 서초동. 서초동 요나 그래. 서초동 요나 언니 담비하자. 내가 큰 손인지 몰랐네. 왜? 빨라고? 빨라. 아 답답하다 그래. 채팅 치워. 우리 요나는 몇 살인데 아가씨야? 응? 마흔. 마흔 살 아가씨면은 골드미스네 서초동. 그지 요즘 뭐 여자 뭐 뭐 결혼해가지고 꼭 그래 살 필요 없어. 자기가 자기 자신 충분히 서초동에서 그만큼 잘 나가는데. 맞아. 골드 미스 하면서 연계들하고 뭐 이렇게 썸씽 만들어 가면 좋지. 뭐 명절 때 뭐 이럴 때나 조금 뭐 스트레스 받겠는데 뭐 그것도 뭐 그래도 좋지. 아니 가족들하고 모이면은 또 이제 스트레스 좀 받지. 뭐 그런 건 뭐 신경 쓸 필요 있나. 뭐 나중에 나 뭐, 올해 5 됐어. 5. 멋진 남자하고 뭐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? 25.
연아야 걱정할 거 없어. 요즘은 골드미스가 대세야. 그래. 이 정도 했는 이 정도 떡고 빨았는데 뭐 단비 나오겠지? 그러니까. 얘기가 없는 거 보여. 충전 중이구나. 요 나 복받사 복받사 복받 복받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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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아 복받사 울랄라 베이베 연아 복받사. 잠수해. 뭐라고? 잠수다. 그러니까 이 충전 중인데. 채팅했다. 뭐? 채팅. 저런 채팅은 안 되는데. 수고해. 야, 밥그릇에 물수건 넣지 마라. 아, 맞죠. 뭐 다시 가져갈 건데 그 빙그릇에다가 뭐 넣지 마라. 이것도? 이건 얘네 건데. 그래, 그걸 놓고. 아, 우리 연아, 역시 채팅 치는 거 봐. 이 품위가 느껴지잖아. 이 골드 미스의 품위. 나는 항상 준비가 돼 있다는 이 품위. 봐. 와, 그래. 연아야, 명절 잘 보내고. 그래. 아프지 말고 차 조심하고. 그래. 씨발 갑자기 엄숙한 침묵이 흐르네. 야, 침묵이 흐르니 존나 좀 어색하다. 이게 침묵하면 누가 팡. 어? 헤헤는 누구야? 처음 보는데? 몰라. 밥 먹었으니까 내 커피 한잔 하자. 비나, 아유, 되게 쓸쓸하게 그 집안에서 혼자 그 쭈구리 가지고, 어? 누가 보면은 그 피죽도 못 먹은 그 똥강아지인 줄 알겠다. 일로 와, 비니, 아빠한테 와, 빨리 와. 왜 그 혼자 이마 그 들어가 불쌍한 포즈로 자고 있어? 일로 아빠한테 와. 어이구 내 새끼. 아이고. 왜 그 혼자서 쭈구리 가지고 이마 집안에서 그러고 어이구. 응? 어이구 왜? 응? 간식 안 줘서 그래? 응? 엄마 비니 간식 주세요. 그래. 엄마 비니 간식 하나 주세요. 어준이가 준 거 다 먹었나? 다 먹었어. 벌써? 와, 꼬준아, 네가 준 거 벌써 다 먹었다, 야. 우리 비니가. 아니 뭐 또 달라는 게 아니고 너무 잘 먹네. 꼬준이가 만든 거야. 우리 비니가 너무 좋아하는구나. 그래, 헤헤, 너 누구냐? 그래. 맞다. 나는 그, 새해 복 많이 받는 것보다는, 새해 아가씨 복. 새해에는 20대 처자 복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. 아, 여기요구나. 아, 말 많은 년. 야! 여기요, 그 말 많은 년 그거 아니냐? 뭐라? 아닌가? 여기 오고 말 맞는 년 같은데? 어떠든 간에 어서 와. 아니야? 무슨 여기요? 무슨 말 들어봤는데 여기요. 여기요가 누구였더라? 나하고 같이 그저 게임 하더라 였나?
나하고 같이 검사 온라인 게임 한 친구인가? 아닌가? 누구지? 너 오자든가요? 어서 와. 모르겠어. 내가 잘 모르겠네. 여기서 우리 여기요 존재감을 한번 잘라줘. 닭똥집. 여기요 존재감을 한번 보일 때가 됐다. 닭똥집이야? 어. 우리 핀이 별걸 다 먹네. 응? 우리 핀이 닭똥집 먹었지. 아, 저리 가. 우리 핀이 닭똥집도 먹냐? 어. 이거 줬더라. 꾸준히가. 이거 우리 빈이 간식입니다. 닭똥집. 자, 우리 빈이 간식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 우리 빈이 간식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씩 먹어. 하나씩 씹어서 먹어. 네, 닭똥집이에요. 우리 빈이가 좋아하는 꼬준이가 보내준 수제 간식 닭똥집. 하나씩 먹으라니까, 꼭꼭 씹어서. 꼭꼭 씹어서 먹어, 하나씩. 이놈의 새끼야. 금세 다 먹었어? 쳐 먹는 거는 GM이나 새끼나. 어? 존나 스파르타 하구만. 야, 닭똥집 저 하나가 작은갑다. 안돼. 지는 오지게 처먹고 지 새끼는 존만큼 죽어. 하나 더 줘봐라. 아이씨, 어제 가슴살 그런 거 주니까 밥 조금 먹었어. 그래? 음악 듣자. 야, 이거 육개장 녹화 안 했나?